1965년 4월 27일 용접할 수 있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손잡이가 있는 봉투라는 이름의 특허가 승인됐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비닐봉투의 시초입니다. 특허를 낸 스웨덴의 공학자 스텐 구스타프 툴리는 종이봉투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베는 걸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고 몇 번이고 재사용할 수 있는 튼튼한 비닐봉투가 있다면 환경을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0여 년이 지난 지금 비닐봉투는 그의 진심과 달리 환경오염의 주범이 됐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지금 인류는 비닐봉투를 비롯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산부터 소비, 배출까지 단계마다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고 있고 개인도 기업도 이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죠. 소비자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인 것 같아요. 그런 소비자 관심이 결국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정부의 규제나 정책에 연관이 되고 산업계에서는 다양한 기술들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어요. 최근엔 생분해 플라스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음식물과 함께 버릴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나 거름망, 분리배출하지 않아도 되는 위생장갑처럼 생분해성 수지를 원료로 해 수개월 또는 수년 이내에 완전히 분해되는 플라스틱이죠. 결합력이 센 탄소로 이루어져 잘게 쪼개는데 막대한 시간이 걸리는 사실상 썩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일반 석유계 플라스틱과 달리 생분해 플라스틱은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력이 약해 효소와 물이 침투하고 미생물이 공격하면 비교적 빠르게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됩니다. 썩지 않은 채 생태계를 필요한다는 점, 그리고 소각될 때 온실가스를 내뿜는다는 플라스틱의 단점은 없애고 기존의 편리함은 유지한 플라스틱인 겁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스칩니다. 그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여기서 생분해 플라스틱의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강도가 약해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전 생분해도를 확인하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생분해 제품은 뭐 플렉서블하지만 강도가 약하다던가 아니면 차단성이 전혀 없어서 한정적인 용도에만 쓰고 있는데 소비자나 이렇게 고객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요구를 갖고 계시고 또 시장도 굉장히 빨리 변화하잖아요. 긴 생분해도 평가 기간을 바틀렉이 될 수 있죠. 수년간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하며 노하우를 쌓아온 LG화학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원하는 용도와 기능에 맞는 물성을 갖출 수 있고 2, 3개월 안에 생분해도까지 예측할 수 있는 생분해 플라스틱 솔루션, 컴포스트풀을 내놓은 겁니다. 컴포스트풀은 퇴비, 밑거름을 뜻하는 컴포스트와 전미사 풀의 합성어로 빠르게 생분해되어 밑거름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그동안 석유화학 제품들을 만들면서 많은 고객들을 만났고 또 많은 용도들에 우리가 제공을 했었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접목을 해서 이 컴포스트풀 시리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컴포스트풀의 기본 재료는 PBAT인데요. PBAT는 결합력이 강한 벤젠 그룹이 있는 사슬과 없는 사슬로 이루어져 있어 이 비율을 조절해가며 물성과 생분해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만 기존 플라스틱에 비해 성형이 어렵고 제조 과정에서 특수한 메커니즘 때문에 노랗게 변색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LG화학은 PBAT를 원하는 모양으로 가공하면서 동시에 발색이 까다로운 PBAT를 안정적으로 제조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색상을 컨트롤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저희가 원하는 스펙 안에 들어오게 하는지 방안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원재료의 특성을 사전에 설계를 하는 거죠. 고객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저희가 사전에 모사해보고 적용을 해서 차단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컴포스트풀 솔루션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우선 PBAT를 비롯한 다양한 바이오 소재를 이용해 생분해 플라스틱에 맞춤 레시피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그 레시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분해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관찰하죠. 프로토타입의 분자구조 변화를 관찰해 나온 데이터에 LG화학이 많은 플라스틱을 개발하며 축적한 데이터를 더하면 단 두세 달 만에 생분해도 예측 결과가 나옵니다. 그 제품 군별로 요구하는 물성들이 다 달라요. 그 물성에 따라서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저희가 측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속도와 기간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링이다.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개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컴포스트풀 모델링은 LG화학이 락키화학 시절부터 수십 년 동안 플라스틱을 연구 개발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분자량 분포를 잘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분자 구조에 대해서
또 잘 아이덴티피케이션 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그러니까 예전부터 축적되어 왔던 기술들이 다 여기 좀 발현이 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컴포스트볼 제품은 최소 6개월, 최대 2년 안에 90% 이상 생분해 되는지, 분해 이후 퇴비에 섞였을 때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지, 그리고 식품 포장에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지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를 거쳐 생분해성 플라스틱, 컴포스트 풀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인더스트리얼 컴포스트 인증은 확보를 한 상태고, 커스터머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생분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포스트풀 제품은 생분해가 돼서 미세 플라스틱이 남지 않는 완벽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포스트풀은 수십 년 경력의 바리스타가 있는 카페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호에 따라 다르게 마시는 커피의 기본 재료는 좋은 에스프레소인 것처럼 LG화학에서 만드는 컴포스트풀 생분해 플라스틱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잘 만든 기본 소재로부터 시작됩니다. 수십 년 동안 플라스틱 개발에 몰두했던 LG화학은 PBAT나 PLA, 스타치, PBS 등 다양한 원료에 대한 이해도가 남달라 다양한 제품을 빠른 시간 안에 잘 만들 수 있죠. 앞으로 컴포스트풀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라는 인류의 오래된 난제 한가운데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개인이 좀 더 나은 이제 친환경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물려줄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이런 사명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물성이 적합한 컴포스트풀 소재라든지, 또 나아가서 뭐 리사이클 소재라든지 바이오 소재들을 제공을 할 거고요. 우리 사회 전반에 필요한 서스테이너빌리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